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의 마크 교실, 이번이 16화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쓸데없는 것들을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집어넣고요. 일단 대충 막 집어넣을게요. 인벤이 지저분한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집어넣고요. 라이터 필요 없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 뭐가 필요하냐. 첫째, 많은 양의 끈끈이 피스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많은 양의 나무 계단이 필요하죠. 너무 많은데요? 32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중에 계단은 또 쓸 일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레드스톤과 많은 양의 레드스톤 횃불이 있어야 됩니다. 레드스톤 횃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레드스톤 횃불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레드스톤 횃불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레드스톤 횃불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요걸로 끝이 아니고요. 좀 적다. 숫자가 좀 적은데? 근데 이 정도면 돼. 근데 좀 적다. 좀 더 만들게요. 나중에 모자라면 짜증나니까. 자, 그 다음에 가마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가마판을 만들려면 부은 돌이 있어야 되죠. 부은 돌로 만든 가마판이 좋습니다. 자, 가마판을 하나 만들어요. 요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돌은 당연히 짓는 데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드스톤 횃불, 레드스톤 가마판, 끈끈이 피스톤, 계단.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레드스톤 전등이 있어야 됩니다. 레드스톤 전등,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레드스톤 전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광석 가루가 있어야 돼요. 자, 발광석 가루를 가지고서 발광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발광석 가루로 발광석을 만들면 집안을 아주 예쁘게 꾸밀 수가 있죠. 요게 있으면 사실 뭐 여러가지 할 수 있잖아요. 요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 전등에다가 발광석을 붙이는 게 훨씬 예쁘겠죠. 이 가로등에 발광석을 딱 붙이는 게 훨씬 예쁠 겁니다. 네 개가 두 개로 돌아왔네요. 네, 요렇게 붙이는 게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좀 이상한데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들려는 게 뭐냐면 발광석이랑 레드스톤을 합치면 나오는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더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잠깐만, 레드스톤 등불 맞는데? 이게 아니란 말인가? 어떻게 하더라? 아닌데. 자,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걸 까먹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하. 자, 발광석이랑, 잠시만요. 아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하. 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네요. 레드스톤 램프는 레드스톤 조명은 요렇게 만듭니다. 네, 레드스톤 조명은 요렇게 만드는데 요게 좀 많이 필요해요. 네, 요게 좀 많이 필요하니까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한 15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5개 정도면 충분할 거로 보고요. 그럼 이 레드스톤 조명이란 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레드스톤 조명은 이렇게 놓으면 아무것도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전선을 넣어주면 전기를 넣어주면 안 켜져
전기를 넣어주면 켜집니다. 레버, 레버. 아, 네,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서. 전기를 넣어주면 켜지는 그런 게 이제 레드스톤 조명이에요. 시간 없어, 빨리. 근데 저는 나무 막대기를 다 어디다 버렸나요? 참, 바보도 아니고. 나무 막대기를 다 어디다 버리고 다니는 거야? 왜 여기에 넣어놓지 않는 걸까? 난 참 이상한 아이인 것 같아. 자, 여기서 많이, 여기 있네요. 자, 레버를 빨리 만들게. 레버 이걸로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더라? 네, 레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레드스톤 조명은. 그냥은 안 켜져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요 정도 준비하셨으면, 준비 끝. 준비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만들 건데,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좀 바꾸고요. 음악을 좀 바꾸고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좀 합시다. 뭐냐면 여기 물이 새잖아요. 그래서 저거 대포를 부수고 다시 만들려고요. 미친 소리 같지만 대포가 좀 저를 짜증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요. 여기 이것 때문에 물이 새니까 이거 한 칸을 올려야겠어. 짜증나. 집안에 대포 있는 건 좋은데 한 칸 올려야 돼. 부셔. 다 때려 부셔요.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한 칸 더 올려도 돼요. 다 부셔요. 레드스톤 리피터는 안 부숩니다. 저건 다시 설치하기 귀찮으니까. 아니다. 다 부셔. 자, 여기다가 2층에다가 대포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2층에다가는 다른 재밌는 거 건설할 수 있으니까 일단 2층에 있는 대포는 없애겠습니다. 아쉽네요. 자기 집 옥상에 대포 있는 남자였는데 괜찮아요. 자기 집 앞에 대포 있는 남자도 괜찮으니까요. 물 때문에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 작업 다 철거해. 이런 거 필요 없다. 자, 철거를 하고요. 왜냐면 위에가 돌이면 돌로 돼 있어야지. 나무로 돼 있으니까 영 내가 보기에 좀 거슬렸었어. 좀 예쁜 걸로 짓도록 할게요. 외곽에 지을 거는 좀 예쁜 걸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철거를 끝냈습니다. 요 위에는 나중에 꾸미도록 하고요. 바닥도 나중에 하고. 일단은 요거는 박살을 낼게요. 다. 자, 다 부셔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다 부수고 이제부터 엘리베이터 건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은 편안한 거 틀어놓고요. 자, 엘리베이터를 만들 건데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은 넓이가 6칸. 셋, 넷, 다섯, 6칸. 6칸이 있어야 됩니다. 6칸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로 보면, 높이는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세로가 그러니까 폭이 두께가 3칸입니다. 두께 3칸. 요 정도니까 엘리베이터가 나와 있는 곳은 요 바깥까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칸 올라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요렇게 6개였으면 되겠을 것 같아. 매벽이 4, 5, 6. 자, 그러면 여기는 다 팝니다. 여기는 다 파요. 일단 파놔요. 이건 다 파고 자, 이건 다 파고 일단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때는 요거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겠죠? 한 칸 더 자, 됐습니다. 네, 높이는 보면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높이를 어느 정도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팝니다. 공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만들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6개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역시 이상하다 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다. 아, 짜증나. 이렇게 6개죠. 자, 이거 하는 방법. 일단은 일단 싸요. 일단 싸. 쌓고 나서 부수는 게 낫습니다. 미리 부수면서 만들기보다 높이를 일단 만들어 봅시다. 자,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참 좋겠네. 자, 높이가 이게 너무 낮은가? 한 칸 더 가자. 아, 이거는 엘리베이터 2층짜리라서 좀 작네요. 좀 더 크게 웅장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좀 작네요. 그래도 뭐 2층짜리 엘리베이터도 뭐 좋죠. 저는 좋은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길 파고요. 자, 잘 따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여길 팝니다. 그 다음에 여길 파고요. 여길 파요. 그리고 여길 파고요. 여기 파고요. 네, 똥 좀 붙일게요. 그 다음 네, 여길 팝니다. 그리고 여기 파고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팝니다. 여기 파시고요. 네, 한 칸 더 올라가서 여기 파고 여기 파고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전 정말 바보입니다.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설명 안 드린 거. 아, 레드스톤 리피터가 많이 필요한데 이 레드스톤 중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예, 만들 때 꼭 레드스톤 중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막대기를 좀 더 만들고요. 네, 막대기를 최대한 만들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 중계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네, 요렇게 요렇게 넣고 아래에다가 조약돌이었나? 잠깐, 이거 맞아?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아닌데? 제가 항상 이 조합보니까 깜빡깜빡해요. 뭐였지? 가운데 뭐 들어가는 거지? 뭐였더라? 레드스톤이 아니면 뭐지? 나무? 아닌데? 레드스톤 중계기 만드는 항상 만들다가 깜빡했습니다. 어떡하냐? 나 왜 중계기를 까먹었을까? 잠시만요.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아하, 아래가 구운 돌이어야 되는군요. 구운 돌이 들어간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가 구운 돌이었습니다. 한 16개? 16개면 너무 적은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이 정도 만들고요. 왜냐면 구운 돌은 지금 제작하는데도 들어가니까 네, 레드스톤 중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지그재그로 해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 녀석은 레드스톤 횃불이란 녀석은 잠깐만요. 레드스톤 횃불이란 녀석은 요렇게 하면 켜있지만 전선이 들어가면 꺼지거든요. 네, 요걸 이용해서 논리 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요렇게 아래에다가 하나 설치하고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래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나 어떡하지? 나 못 만들 것 같아요. 어떡하지?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고 자, 침착하게 난 할 수 있어. 난 만들 수 있어. 난 한 번에 만들 수 있어. 자, 올라가면서 잠깐만, 음악이 없으니까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
네, 편안한 음악을 틀도록 할게요. 아, 평온한 걸로. 자, 저도 서바이벌에서 만드는 건 처음입니다. 서바이벌에서 엘리베이터 만드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집 안에, 그것도. 정말 처음이네요. 라이너쇼에서도 만들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였나?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자,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잘했어요. 잘 만들었네요. 자, 그다음에 아래를 파세요. 아래를 파세요. 아래를 파시고요. 네, 아래를 파고, 여기를 까요. 여기를 깐 다음에 요걸 놔요. 됐어. 그 다음에 잘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요걸 놔. 그리고 파고 레드스톤 침착해. 여기 놓고 중계기 붙여. 한 칸. 그 다음에 놓고 중계기 붙이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아이고. 으쨔. 자, 됐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돌을 이용해서, 자, 저도 지금 아주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붙여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레드스톤 조명이 활약할 시간이에요. 조명을, 음악을 좀, 좀 신나는 걸 틀어야겠다. 자, 음악을 이렇게 틀게요. 이렇게 레드스톤 조명을 요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 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마인크래프트 제작자의 잘못입니다. 전 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 더러운 돌들은 다 없앨게요. 만드는데 방해가 되네요. 이것들. 집만, 엘리베이터 제작에 방해가 됩니다. 자, 됐어요. 잘 했어요. 잘한 것 같아. 자, 조심조심. 자, 요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요렇게 날개를 펼쳐주십시오. 여기다가,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펼치세요. 날개. 여기까지. 좋아. 자,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앞쪽으로 와서, 앞에 와서 붙여. 이걸 붙여요. 당연히 얘네는 꺼질 거예요. 전원이 들어오면. 붙여. 자, 위에까지 붙여주고요. 못 만들 것 같다. 나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할게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하는 게 이러냐. 붙여. 자, 이건 해야 돼요. 나 이거 완성해야 돼. 나 이거 만들어야 돼.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요렇게 말이죠. 됐어. 잠깐만요.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드스톤을 다 연결을 해줍니다. 자, 레드스톤을 연결을 전부 해주세요. 자, 전부 연결을 해주고, 내려가. 내려간 다음에, 아직 안한 데가 한 군데 있죠? 여기다가 해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야.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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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붙여준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레드스톤 횃불의 전력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막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됐어.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됐어. 다 한 것 같아. 완성한 것 같아. 완성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침착해봐. 이거 안 되면은 완전 망신이야. 이거 안 되면 진짜 완전 망신이야. 잠깐만. 자, 됐다고 생각하자.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 됐다고 생각하자. 자, 그 다음에 계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이렇게 놔. 됐어. 이렇게.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데? 잘못 만든 것 같다. 큰일 났다. 괜찮아. 자, 잘못 만들었다고 해도 한 칸 차이. 자, 침착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옆으로.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자,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먼저, 레드스톤 끈끈이 피스톤부터. 요 모양이 돼야 돼요. 요 모양이. 점프. 피스톤. 점프. 피스톤. 점프. 치워. 피스톤. 점프. 됐어.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피스톤. 긴장돼. 자, 긴장. 긴장감. 이건 너무 긴장감이 세. 이거 너무 무서워. 자, 긴장감. 좋네요. 과연 완성될까요? 저는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중간에 꼬였다면? 그런 건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마판을 놓으면 모든 것 끝이다. 작동이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뭐 때문에? Why? 안 될 리가 없잖아. 잠깐만. 라이더의 마크 교실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까? 라이더의 마크 교실이 이렇게 망할 줄이야. 이렇게 망하나요, 마크 교실? 망했어요. 마크 교실 망했습니다. 끔찍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자, 뭘 실수한 걸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어디가? 도대체 왜? Why?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상하잖아. 작동이 안 될 리가 없잖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자, 어디 보자.
어디봐. 뭘 잘못한 거니? 어떤 게 잘못됐니? 어떤 게 문제일까? 아, 심각합니다. 안 될 리가 없는데. 아, 이상합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가만 있어봐. 가마판 두 개 만들어봐. 작동이 안 됩니다. Why? 어째서? Why? 뭘 빼먹은 거야? 잠깐만. 왜? 어째서? 왜 이렇게 됐지? 어떤 게 잘못됐을까? 자, 뭔가 좀 이상한데요? 모든 게 완벽한데. 마크 교실이 망했어요. 라이너의 마크 교실 망했어. 망했어. 왜?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멈춰놓고 이런 일을 벌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 게 말이 될 수가 없어요. 3, 4, 5, 6. 자, 못 만들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지? 아, 마크 교실. 자, 라이너의 마크 교실 명예 회복을 위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째서? 이상합니다. 분명히 제가 몇 번이고 확인해봤는데 말이죠. 자, 어차피 높이는 상관이 없는 거고.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해봐. 됐어. 됐고. 했잖아. 이상합니다. 다음에 여기를 막아. 그런 다음에 이상하네요. 이럴 리가 없어. 자, 지금 저는 아까 만든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동일하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서 이거 붙였잖아. 그래, 잘 되네. 잘 되는데 왜? 자, 잘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붙였잖아. 안 될 리가 없는데. 다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그래, 완벽한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래 뭘 빠야 돼? 아래 뭐 해야 돼? 아닌데. 잠깐만요. 다 완성한 거거든요? 다 만든 거잖아. 여기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네. 됐잖아! 잠깐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다음에. 붙이고. 아! 이걸 안 붙여서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아. 괜찮아. 완벽해. 완벽해. 난 틀리지 않았어. 난 틀리지 않았다고요. 똑같이 만들고 있어. 난 틀리지 않았어. 정말이야. 나 틀리지 않았다고.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 안 돼! 왜 안 되지? 이상해요! 안 될 리가 없는데, 내가 뭘 놓친 거야? 여기서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맞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 칸 내려야 돼? 한 칸 내려야 된다고? 정말? 그래,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한 칸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아니, 나 한 칸의 문제라고 봅니다. 맞네, 아! 네, 알아냈습니다. 자. 아, 제가 높이를 잘못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가도록 할게요. 잠시 라이너의 마크 교실 망할 위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정도로 망할 마크 교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크 교실이 그렇게 만만한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마크 교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마크 교실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마크 교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함께 있을 겁니다. 자, 마크 교실은 망하지 않죠. 자, 제가 잠시 좀 헷갈렸네요. 네. 헷갈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헷갈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벽에다 딱 붙여주고요. 자, 여기다가도, 좋아요. 망할 뻔 했습니다. 하지만, 넌 꼭 붙어도 그렇게 붙니? 좋아. 네, 이 한 몸 희생한다. 이렇게. 야, 그럼 어떻게 붙이라고? 여기다가 됐다. 랄랄라 랄라. 자, 됐어요. 좋아요. 됐다. 자, 됐습니다. 제가 약간 실수를 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만들었고요. 완벽하게 만들었고요. 아니지. 노노. 좋지 않지, 이거. 자.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됐네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완성했습니다. 높이가 좀 안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 작동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아직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니고 골격만 만들었지만, 안에 시스템만 만들었지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베이터.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완성했네요. 떨렸어.
나 못 만들면 어쩌나 싶었어. 그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는 계단에 하나, 반블럭 하나 타고 내려와야겠구나. 알았어. 반블럭을 옆에다가 설치를 해주자. 그래. 그럼 될 거야. 랄랄라,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신나는 노래 들어야지, 신나는 노래 들어야지. 신나는 노래.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완성했어요. 서바이벌에서 엘리베이터 만든 남자입니다. 제가 바로 라이너입니다. 3인칭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탑승. 야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유후 유후 엘리베이터,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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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여러분 집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나 있어. 나 있음. 타볼까?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 탔어요. 아이 뭐야, 내가 조절을 못하겠다. 재밌다. 재밌다. 엘리베이터. 여러분 집에 엘리베이터 없죠? 저처럼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십니까? 엘리베이터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어? 이게 엘리베이터라고. 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훌륭하네요. 역시 라이너입니다. 아, 도대체 라이너는 뭐 못하는 게 뭔가요? 아, 대단하네요. 자, 라이너의 마크 교실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유익한 그런 방송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정말 라이너의 마크 교실, 야, 아직도 이걸 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니 전 정말로 놀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송을 안 볼 수가 있나요? 아, 정말 라이너의 마크 교실 대박이네요. 오늘도 한 건 했네요. 아, 서바이벌에서 완성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제가 스타일을 좀 구기긴 했지만,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문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탑승하려면 여기서 문을 열고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 문. 좋아. 문을 걸어. 됐어요. 자, 엘리베이터 발진! 2층이로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 신기해. 완전 신기해. 와, 신기하다. 라이언님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아, 오늘의 라이너쇼 대박입니다. 아, 라이너쇼가 아니라, 라이너의 마크 교실. 대박났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는 라이너의 마크 교실. 아, 정말 좋은 방송이네요. 아, 정말 유익하고요. 어머, 신기해, 막 그러고 계시겠지, 지금? 와, 저 사람 엘리베이터 만들었어. 야, 대단하다. 어떻게 만들었지?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 지금 다, 이거, 저 압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은 다들, 어머, 저것 봐. 엘리베이터도 만든다. 야, 역시 라이너의 마크 교실은 대단하구나. 아, 저 사람 막 지옥 가서 엄청 고생하더니, 이거 하려고 지옥 갔었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하려고 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려고 간 거예요. 자, 이런 구조물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네, 여기를 싹 다 막아주면 되겠죠. 자동 미수학기만 해도 신기한데 말이죠. 아, 대단하네요. 아, 훌륭합니다. 아, 정말 이 라이너의 이 마크 실력은 참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실력이 아니겠느냐. 아, 좀 듣기 민망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너무 깊어서 그래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아요. 실패하는 게 아닌가 했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D&D 시프를 좀 찍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좀 약간 고생 중이었는데, 아, 이게 잘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외관을 예쁘게 꾸렸고요. 집도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집도 딱 옆에 뭔가 붙었죠. 엘리베이터가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층을 세우면 되는 거죠.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그죠? 어, 2층을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어머어머, 2층을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어, 2층 올라갈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어? 아, 근데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야겠다. 올라오고 나서 너무 무주공산이다. 어, 여기다가 이거 없애고 여기다가 길을 좀 올라오면은 딱 타고 갈 수 있게 길을 좀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막아놓으면 좋았어.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여기도 어, 막긴 막아야 돼. 이거 없어도 돌아가나? 없어도 돌아갈 것 같은데.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 안 들어가네. 아, 되네요. 그 다음에 어, 여기를 막아. 아니, 여기를 이렇게 막는 건 좀 그렇고. 어, 일단 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대신 이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대충 아시겠죠? 네, 문제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뭐가 문제냐면요. 아, 이 엘리베이터는 네, 올라가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순 없어요. 올라가는 것만 됩니다. 이게 제 한계예요. 네, 불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불만이다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세요. 자, 전화해드립니다. 아니, 뭐가 불만이냐고? 아, 여기도 반블럭? 요렇게 하면 진짜 왔다갔다 하기는 정말 스무스하겠다. 완전 대박이네. 자, 반블럭이 있으면 앞으로 가기도 좋고, 반블럭이 있으면 아, 꼈어. 이런 가끔 끼는 사고가 생깁니다. 뒤로 가기도 좋고. 아, 너무 좋네요. 아, 여기는 반블럭 아니야. 이건 아니야. 반블럭은 아니고 여기는 온블럭으로 해도 돼. 좋습니다. 아, 씨. 반블럭 아니라고 말 안 듣네. 자, 온블럭으로 좋네요. 어, 곡괭이도 적당하게 깨졌는데. 아, 이것까지만 깨고서 깨져주지. 자, 아무튼 어,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이 원하던 엘리베이터, 제가 만들려던 엘리베이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역시 라이너는 대단하다. 그런 표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됐어, 됐어. 아, 신기해서 자꾸 타게 되는 엘리베이터. 자, 좋습니다. 아, 집안에 엘리베이터 있는 남자, 아, 라이너의 마크 교실 바깥에 나가서, 네, 아씨, 바깥에 나가서 새로 생긴 엘리베이터와 좀 더 화려해진 저희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음악 틀고 이번 어, 라이너의 마크 교실 어, 여기서 어,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아, 라이너의 마크 교실 15, 16화를 통해서 어, 우리는 엘리베이터, 물론 더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 높게 엄청 높게 한 10층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너무 높으면 잼이 걸립니다만 어,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우리는 요번 어, 라이너의 마크 교실을 통해서 어, 자동 미수학기와 네, 자동, 아, 음악 한 번 더. 자동 미수학기와 엘리베이터 만드는 법을 배워보았네요. 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아, 라이너의 마크 교실 16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영상 끊겠습니다.